굿모닝 노트입니다. 서상형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트럼프 대통령의 또 발언이 있었어요? 뭐 항상 하는 소리죠. 그러니까 15일을 넘긴다는 겁니까? 15일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? 그러게요. 일요일날이니까 뭐 교회 가겠죠. 아, 자기는 트럼프 교회 간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. 교회 다니잖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어느 교회 다닙니까? 그, 사랑의 교회인가요? 몰라요. 자, 하나씩 좀 풀어보죠. 일단 이게 미국 증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.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출발을 했죠. 고용지표가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낙관적인 무역 협상 기대 속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무역 수지가 좀 발표가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부각이 됐고요. 더 나아가서 뭐 여전히 뭐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뭐 논란들이 좀 일고 있으면서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됐습니다. 특히 소매 유통업체라든지 바이오 업종들이 좀 매물이 좀 나왔고요. 개별 기업들 위주로 변화가 이어지면서 하락을 좀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일단 문우신이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. 문우신이 현재 중국과 뭐 잘 진행 중이다 협상이. 그러면서 달달달달 올라갔고 트럼프가 더 나아가서 뭐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고 15일 날 추가 관세 관련 논의는 아직 없다.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윌버러스 미 상부장관이 15일 날 관세 부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드디어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섰구나. 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거는 뭐 결국은 논의도 않고 그냥 관세 부과하겠구나. 그러니까 트럼프 발언이 내가 어떤 시장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해석이 분분해요. 그러니까 양쪽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놓은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저 사람들이 아 그렇죠. 선택적인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. 더 나아가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. 현재 이게 현재 중국과 회의와 토론을 하고 있다. 그러니까 협상이 우리는 협상 없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. 얼마 전에 어저께도 웰버스미 상부장관이 아직까지 뭐 협상이나 이런 것들 뭐 스케줄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곧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. 현재 중국과 미국 그 미국 간에는 회의와 토론을 하고 있다. 그러면서 이제 상승폭을 막 올라가. 근데 이 폭은 작아요. 이게 뭐 크게 움직인 것처럼 이게 보이지만 한 0.2%에서 0.3% 정도 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 이 부분 갑자기 여기에서 상승 막 하다 갑자기 하락으로 훅 빠집니다. 이 하락 요인은 뭐였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갑자기 이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? 그 수입 규모에 대해서 미국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.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면 뭐 1차 협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훅 밀렸죠. 근데 이제 곧바로 이어서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결국은 상승 마감을 합니다. 결국은 뭐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언론 보도나 뭐 이런 것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흔들리고 있어요. 대신에 이렇게 별로 안 움직이고 있죠. 별로 큰 폭의 등락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뭐 관련된 코멘트 하나, 관련된 보도 내용 하나에 따라서 위아래로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15일 날 관세 발효 뒤냐 안 뒤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져 버렸잖아요, 이제는. 이제 그동안 관세가 연기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그게 이제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부과돼 버리면 일부 매물이 나 출회될 수밖에 없죠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업들 위주로 변화가 좀 이어졌었고요. 어제 특징적인 종목은 애플. 애플이 1.4% 정도 상승을 했는데 뭐 시티그룹이 연말에 애플 거가 잘 팔렸다. 그래서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300달러를 올립니다. 그러자 애플이 좀 많이 올라갔고요. 사실은 애플이 S&P 500이랑 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
그 애플이 그만큼 올라가 주니까 지수가 좀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.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 관련주들 커버나 스카이워크 이런 것들도 한 1에서 2% 정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고요. 네, 어제 그게 있었죠. 어저께 이제 OPEC 정례회담이 있었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OPEC 플러스 러시아라든지 뭐 이런데 OPEC 플러스 정례회의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내년 3월에 끝나는 거를 내년 뭐 6월이나 늦어도 9월 정도로 연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뭐 그러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추가 감산 얘기가 나옵니다. 이게 사우디하고 러시아에서 그 하루 지금 현재 120만 배럴이거든요. 120만 배럴 지난번보다 쿼터를 좀 낮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50만 배럴을 좀 감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근데 이제 타결이 안 됐어요. 보통 이렇게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제안을 해버리면 보통 통과가 바로 되거든요. 근데 그게 통과가 안 돼버리는 거죠. 계속 논란만 있고.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어제 위아래로 막 흔들리다가 결국은 그냥 보합으로 끝났는데 뭐 사우디는 뭐 추가 감산 뭐 반대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50만 배럴 추가 감산에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전반적으로 지금 서로 간에 논란들이 좀 있어요. 그 내용들 때문에 시장이 어제 에너지 업종들이 많이 밀렸고요. 뭐 그런 개별적인 특징에 의해서 시장이 변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제 뭐 사실 어제 우리가 시장에서 좀 기대했던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바뀌는 거였었는데 오전에 이제 순매수를 지키지 못하고 오후에는 다시 순매도가 나오는. 그렇죠. 네. 이게 삼성전자를 사다가 삼성전자를 팔아버렸더라고요. 이게 저기 그 코스피 200 마켓캡 그거 제한하는 거가 영향을 주는 건가요? 어때요?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냥 계속적으로 일부 종목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중국 그 불안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줬고요. 어제 같은 경우는 다른 요인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 자체가 별로 변화 없는 상황에서 그 뭐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하지 않고 있듯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고 있는 사이에 외국인이 선물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. 갑자기 선물을 그 한 800계약 순매수를 하다가 2500계약 순매도로 확 전환을 했고 그 뒤로 크게 늘렸다가 나중에 이제 청산을 하면서 3500계약 매도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이제 그 흐름이 우리나라 그 지수의 방향을 결정해버리는 보통 웹도둑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왜 이런 일이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초기 대응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선물 가지고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만의 문제였다라면 이게 그 주가지수 그 다음에 달러 환율 뭐 이런 거 채권 뭐 이런 거 다 봐야잖아요. 우리나라만의 문제였다라면 어제 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었어야 되거든요. 근데 달러 환율은 빠지고 주가지수도 이렇게 빠져버리는 그런 모습은 뭐냐면 결국은 일시적인 수급에 의한 지수의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부 소비세법이라든지 관세법 이런 것들을 뭐 연말까지 뭐 발표하겠다라는 소식들도 나오고 상당히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거기다 낙관적인 무역 협상도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26조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270조 정도 되나요? 그 정도 돈을 풀겠다라고 보도가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어마어마하게 풀면서 상승을 좀 이끌었는데 상승폭은 좀 제한됐긴 했죠. 이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면서 다른 여타 국가들은 좀 강세를 보였지만 우리나라는 수급적인 불균형에 의해서 수급에 의한 일시적인 뭐 조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이러한 현상이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 그쵸. FMC라든지 22 통화정책 회의 그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침 우리 시각으로 한 9시 정도에 트럼프 발언도 있어요. 예, 트럼프가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이 좀 있는데 뭐 거기서 또 자기 자랑하겠죠. 미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선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달러 환율이 오늘만 보면 NDF 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워낙 강세 요인 그 다음에 미국의 ADP 민간고용보고서 잘못 나왔는데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쭉 모아보면 이게 고용보고서하고 비슷하거든요.
그러면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있는 사항, 그 다음에 뭐 애플 관련주들의 흐름,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대량 매도를 할 여지는 그래도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방금 전에 미국 증시에서 봤듯이 장 마감을 앞두고 갑자기 한 0.3% 정도 상승하다가 훅 밀렸던 그 사례, 그러니까 농산물을 두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현재 마찰이 일고 있다라는 보도였는데 그게 진짜로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이걸로 인해서 시장에 또 매물이 출현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외국인의 그 선물 매도의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쉽게 말해서 뭐 시장 방향성 자체는 우리가 결정한, 우리가 뭐 예측 가능한 흐름은 아니고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된 보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뭐 일희일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뭐 시장에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단기 매매 정도 또는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좀 지켜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뭐 지금 상황에서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렇죠. 예. 일단 그게 결정이 돼야만이 모든 것들이 뭐 처리가 되는 거라서요.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